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의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태양광 발전 무인 비행기 개발 업체인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6천만 달러에 인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탄은 가볍고 높이 나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 시속 35km의 속도로 5년 동안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이탄이 개발 중인 솔라라 50 드론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약 20k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페이스북이 타이탄의 드론을 이용해서 전 세계 3분의 2에 해당하는 미연결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과 안드로이드가 태블릿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태블릿 시장 점유율의 62%를 차지한 안드로이드는 최대 태블릿 운영체제로 등극했습니다. 2012년에는 애플 iOS에 밀려 2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iOS보다 5천만 대가 더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태블릿 판매량은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점유율은 2.1%에 그쳤고, 출하량은 120만 대에서 400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제조사별로는 애플이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삼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통 PC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IDC에 따르면 2013년 전체 PC 출하량은 3억 1,500만 대로 2012년보다 10% 하락했습니다. 신흥시장에서도 11%가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는 전체 출하량이 약 2억 9천만 대 수준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일요일 오스카 시상식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트윗이 탄생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 진행을 맡았던 엘렌 디제너러스는 시상식 중에 여러 스타들과 함께 셀카를 찍어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지금까지 330만 번 리트윗됐습니다. 이 사진에는 제니퍼 로렌스, 메릴 스트립, 줄리아 로버츠, 케빈 스페이시, 브래드 피트 등 여러 스타들이 함께 찍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인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